기음조사 여러분, 기하 열일한 차입니다. 키하 크리스티나입니다. 열일한천님, 네. 미국 시장이 지금 26년 만에 기록적인 속도로 지금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네, 그렇게 네. 무서운 시장, 어제는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네. 어제도 역시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맞습니다. 수요일 뉴욕 증시는 잭슨홀 심포지엄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 기대감 속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동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네. 러셀 2000도 어제는 0.37% 오르는 등 어제도 금융주도 강했고요. 시장에 맞아요.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경기재개 기대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4거래일째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3대 지수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FDA가 백신을 승인했고 또 내년 봄에 코로나19 통제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고요. 또 하원에서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 휴원 중이거든요. 원래 다들 휴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모여서 이 인프라 투자 굉장히 법안에 대한 열정적이네요. 뭔가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어제는 경기 소비재가 또 상승세를 보였고 또 반도체 업종에서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들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키오시아 인수합병 결정 이런 소식이 나왔고 또 TSMC가 네. 반도체 가격을 20% 정도 인상한다. 이렇게 인상한다.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좀 많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 모멘텀의 하나로 작용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1.342%까지 올랐습니다. 어저께 1.3%대 넘어서는 모습 보였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또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원유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금은 1,80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비트코인도 5만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지난 주말부터 보였는데 조금 빠지면서 현재 4만 9천 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과 또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금융과 에너지가 상승했고요. 또 경기 회복 기대감에 산업재와 소재가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는 최근에 워낙 주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이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0.26% 소폭 하락했는데 가장 부진한 모습, 가장 섹터 중에는 가장 부진한 상황 그 섹터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빅6 동향을 체크해 네.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구글이 3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아, 있다는 점. 금방 3,000달러 또 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구글이 이번 한주좀 대단한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번스타인에 따르면 구글이 애플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현재 100억 달러인데 향후에 1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아,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목표 주가는 132달러 유지했고요. 에버코어에서는 애플의 광고 비즈니스 부문이 지금 좀 저평가된 상태니까 좀 향후에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에 시장 수익률 상회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건데 이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CEO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강화를 좀 당부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강화를 위해서 5년 동안 현행 규모의 4배 수준인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술주들이 좀 보안 쪽에는 네. 확실히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알겠습니다. 아마존은 특별한 이슈가 네. 없었고 구글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구글의 이 자회사, 드론 자회사인 윙이 지난해 기준으로 13,000건에 달하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커피 만장과 로스트 치킨 1,200마리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규제 당국이 업계 기준이나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네. 구글뿐만 아니라 우버나 UPS, 아마존 등 거대 기술 업체들도 지금 드론 배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배달하는 거랑 기계가 배달하는 거랑 뭔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적시 배송이라는 문제, 또 미국이나 호주처럼
이게 큰 나라들은 땅이 너무 넓어. 땅이 넓으니까 네. 배송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네. 이제 드론을 이용하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향후에 어떻게 또 진행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페이스북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테슬라 보면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머가 네. 오, 이거 좀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테슬라가 곧 출시할 사이버 트럭의 외관이 흉측하다면서 실패작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리고 네. 번스타인은 포드를 비롯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지금 네. 뛰어들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앞으로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데이터를 들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점을 관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장 중에 이슈 종목 다섯 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입니다. 펜 내셔널 게이밍이 오늘 8.66%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FDA가 백신 승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또 코로나19 통제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미국 에서는 가장 스포츠 인기 있는 스포츠가 풋볼이잖아요. 네. 미식축구. 네. NFL이 예정대로 개막한다. 이런 다행이에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런 스포츠 게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디가 수혜를 많이 받느냐? 네. 스포츠 베팅, 카지노 이런 업체들이 네. 사행 업체들이 또 그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오늘 9%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동종 업체인 드래프트 킹즈는 아크 인베스트가 6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또 유입되면서 6.45% 상승했고요. 또 동종업체 중에 골든너겟 온라인 게이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 역시 6% 넘게 올랐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4%, MGM 리조트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갭 보겠습니다. 네. 갭이 어제 5%대로 내렸는데요. 네.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좀 개학에 우려를 미칠 거다. 네, 개학을 네. 하면 옷을 좀 많이 산 줄 알았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렇죠.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빠졌고요. 동종 업체인 아베크롬비앤피치도 4%대로 게스도 1%대로 내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포츠용품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가 13%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EPS가 63%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네. 많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특별배당을 또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또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이날 호실적을 발표한 중국의 그 데이터 센터 업체입니다. 21 마이아넷 그룹이 11% 넘게 상승했고요.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인 톨브라더스가 4.29%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드스트롬 볼 텐데 어제 좀 속상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17%대로 내렸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6%가 늘고 EPS도 흑자 전환하면서 네.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백화점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실망감 때문에 어제 주가가 빠졌고요. 또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공급망 우려가 나타나면서 익스프레스가 11%대로 어바나우피터스가 9%대로 내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매유통 업체들의 실적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그 영향의 갭과 또 실적 발표를 앞둔 소매유통 업체들 주가도 약세를 보인 것으로 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이제 주로 제가 그 소매유통 업체들의 그 주식 네. 동향을 좀 많이 뽑아왔는데 양조 업체입니다. 보스턴 비어가 3.53% 하락했습니다. 코웬이 동사의 하드셀처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감소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하고요. 목표 주가를 825달러에서 무려 400달러로 절반 이상 네, 깎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이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안 빠진 상황이네요. 네. 3.5% 정도 빠졌고요. 또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를 51달러에서 43달러로 각각 하향한 캠벨스프가 2.17% 하락했고요. 아거스가 투자 의견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비욘드 미트도 1.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움전사 분들의 매매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수 탑10에는 어제도 좀 밈스탑 쪽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 AMC나 게임스탑이 1, 2위 나란히 기록했고요.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그리고 서포트닷컴이라는 종목과 네. 또 9위, 10위까지는 좀 처음 보는 생소한 종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포트닷컴 네. 같은 경우에는 고객 기술 지원 서비스 업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요 업체들한테 고객 대응 또는 고객 서비스를 대행해서 진행하는 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이즈가 크니까 참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많은데요. 어저께 19.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티커가 TKAT, 이게 네. 타쿵아트, 네. 홍콩에 있는 회사인데 예술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네.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경매나 어떤 예술상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어저께 56% 급등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RGC 티커를 네. 사용하는 리젠셀 바이오사이언스 홀딩스는 중국의 중국 한방을 기본으로 한 제약업체라고 해요. 네. 203% 급등했습니다. 어제 네. 중국계 관련 기업들 밈스탑이 또 새로 등장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요. 또 더불어서 애플 또 뒤에 보시면 이제 네, 쿠팡도 보이고 볼까요? 네, 매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매도에는 일단은 좀 어제 모더나 쪽 차익실현 네. 하셨고 그럼 순매수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수에서 쿠팡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순매수 순위를 한번 보면 네, 여기서 쿠팡이 있었고 네. 그리고 하이자도 있다는 점 네. 네, 그리고 어제 카사바 사이언스도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카사바 사이언스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실험대를 네. 준비하고 있는데 뭐 기관에서 다 뻥이야 라고 네. FDA에 이 투서 같은 걸 던졌대요. 그래서 네. 카사바에서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우리 다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 ETF 3개 종목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EWT죠. 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56% 상승했고요.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건설 업체에 투자하는 ETF XHB가 1.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오늘 이제 태양광 쪽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죠. TAN, 탄이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주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